가수 서인영 씨의 이혼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계속되는 파경 소식에 연예계가 뜨겁습니다. 힘들 때 챙겨주고 싶어요. 남자들이 원래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여자를 못 잊는데요. 제가 원래 남자들이 못 잊는 여자가 되는 게 좀 저의 약간 꿈이에요. 네,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 여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가수 서인영 씨가 결혼 1년 만에 이혼설의 중심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서인영 씨가 최근 남편과 이혼을 결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의 이혼설은 이번이 두 번째였죠. 결혼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이미 한 차례 이혼설이 전해졌었는데요.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 소속사 측은 일단 사생활이란 이유로 드릴 말씀 없다며 말을 아꼈죠. 하지만 서인영 씨의 SNS는 그동안 올린 웨딩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이 삭제된 상태. 여기에 지난 6일엔 X라고 적고 검은색 이미지를 올리고 빅뱅의 곡 루저를 배경음악으로 설정해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풍겨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미 웨딩 사진이 다 사라진 만큼 서인영이 해당 게시물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정음 씨는 이혼 소송 중에도 본업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아 화제인데요. 개인사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에도 SNS를 통해 드라마 홍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 최근 남편과 관련된 SNS 폭로 이후 첫 게시글로 드라마 스틸컷을 공개한 겁니다. 지난달 SNS를 통해 남편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려 해킹 의혹까지 받았던 황정음 씨. 소속사 측은 바로 이혼을 알리는 공식 입장을 내놔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알리기 전 사이가 틀어졌음을 고백했던 것.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해당 댓글은 배우 본인이 작성한 게 맞으며 해킹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공식적으로 배우의 이혼에 대해 밝힌 입장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황정음 씨는 예전에도 그려왔던 것처럼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저는 결혼은 결혼이고 제 일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냥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빨리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혼 발표 일주일여 만에 웹 예능 출연 소식이 알려졌고 새로 시작할 드라마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능은 출연자와 진행자가 술을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취중 진단 콘셉트의 프로그램인 만큼 앞서서 남편의 사생활을 폭로했던 것처럼 허심탄회하게 이혼 이슈를 언급했을지 아니면 본인 출연은 최근에 부활 위주로 토크를 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생활 이슈와는 별개로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녀에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